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진영의 송병구 선수. 자, 그리고 파란색 진영 이정훈 선수. 아, 진짜 재밌네요. 네. 이 경기를 중계하는데 정말 네.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네. 경기들이 좀 다이나믹하네요. 네네. 아, 안준영 해설과 함께해서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우수 해설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정우수 해설도 오늘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결승전 중계 정말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도 안준영 해설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잘 이렇게 메꿔주시고 있으니까 이 정우수 해설도 분명히 뿌듯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제가 아마 알기로는 e스포츠 역사상 평균 몸무게가 저희 둘 조합이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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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 한번 힘있게 덩치도 큰 사람들끼리 힘있게 한번 파워풀하게 끝까지 강력하게 한번 가보죠. 아, 좋습니다. 네. 굉장히 그 포장 잘하시네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냥 이 말 한마디도 네. 아, 다르게 하시네요. 네. 저희가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자, 이제 프로스트 이 안준영 해설이 경기 시작 전에 이 프로스트 전장 일단 러시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가로 진영이 나왔어요. 네, 가로 진영 그나마 러시 거리가 뭐 가까운 진영이 나왔고 네. 양 선수 일단 둘 다 더블. 네, 둘 다 더블. 이 맵에서 테헤란의 바로 앞마당 사령부 속칭 땡더블은 네. 뭐 생각보다는 흔히 나오는 편인데 토스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사진 찍으면 어떡하려고 여기 앞마당에 땡더블 합니까 도라토스가. 이게 야, 지금 네. 이 얼마 전 프로리그에서 네. 김정훈 선수가 이정훈 선수 상대로 이 맞죠, 네, 연결체부터 가져갔다가 거기에서 사신의 그 탐사장이 8개 잡힌 거였거든요. 네, 그 경기를 안 봤을 리가 없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송병구 선수 이대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뭐 사신 오면은 그래 뭐 지지 뭐. 뭐 약간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네. 이 송병구 선수가 5경기를 지금 배수의 진을 야, 쉬고 있다는 거? 네, 손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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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배수의 진이긴 한데 네. 그 배수 물에 네. 네, 다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한 다리 아니었어요. 상대방도 네. 더블이었으니까 네. 과감한 선택 그리고 리스크는 사실은 많지 않았다. 네. 이런 결과. 이건 프로토스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출발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은 빌드를 선택해 이 동족전은 아니지만 네. 같은 빌드지만 지금 이 송병구 선수는 정찰을 꼼꼼히 해주면서 상대방의 의도 파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송병구 선수 진짜 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정우 선수 정찰 싫어하거든요. 지금 상대방 몇 시에 있는지도 몰라요. 네. 네. 볼 생각 없거든요. 그럼요. 네. 정찰 나중에 뭘로 할지 궁금한데 네. 뭐 좀 예 뭐 미로라는 좀 특이한 맵에서는 상대방 스타팅 포인트를 의료선으로 정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진짜 예, 헛웃음이 좀 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은 정보전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송병우 선수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네. 가장 기분 좋은 점이 뭐냐 지뢰 드랍을 배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 사실 지금 트리플 지어도 돼요. 아. 트리플 지어놓고 8차간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야, 이거 지금 네. 이정우 선수에게 안 좋은 작용을 하겠는데요. 이 정찰마저도 네. 아, 새로 진영으로 달리면서 이렇게 되면 송병구 선수가 정말 배를 불리는 데는 오. 야 이거 이 3경기에서 정말 이 점추를 쓰기도 전에 경기가 끝났거든요. 네, 점추를 준비해 왔었더라면 네. 이 3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스트 전장에서 프로스트도 이 점수 좋거든요. 오. 네. 그렇죠. 네. 본진 옆에 굉장히 넓은 그렇죠. 땅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까지 뭐 시야 확보를 해두는 경우는 잘 없고 그리고 동선도 지금 가로 위치라서 추적자가 가기에 굉장히 괜찮고 네. 전멸 추적자도 괜찮은 생각인데 근데 이정훈 선 어이구 왜 간만에 벙커를 나왔네요. 네. 네. 이게 3경기에서 너무 맥없이 끝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짓는 모습이 근데 이게 사실 이정훈 선수가 정찰을 지금 5시 진영으로 갔다 7시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송병구 선수의 정찰이 비교적 빠르게 왔었기 때문에 아 이게 가로 진영 그러니까 세로 갔다가 가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정찰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모른 채로 첫 타를 얻어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네. 송병우 선수가 그 건설로봇 오는 자리 미리 알고 아 이런 건 연습량이거든요. 그렇죠. 이 경로로 온다는 거 알고 추적자가 대기하고 있고 잡아줬고 이 타이밍에 이 추적 잡았다고 이 추적 잡았으면 전멸 추적자네 라고 판단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점집 차례면은 네. 예, 이상한 판단이고 당장은 테라는 모르고 있다가 번개 같은 반응과 아. 순간적인 센스로 버텨내야 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모선액 더블일 때랑 다른 게 지금 연결 이 관문 늘어나는 타이밍이랑 늘어난 숫자 자체가 어우. 정말 어마어마하고 이러면서 투카스까지 더 늘리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와 이거 송병구 선수가 막히더라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는 이정훈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 시작 빌드가 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지금. 네, 보통은 네. 올인을 막힌 프로토스는 연결체에 증폭 써가면서 일꾼 채우고 다시 뭐 또 뒤따라가고 이재런 선수 있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네. 지금은 일꾼이 이미 다 채워진 상태에서 부유하게 확 완성된 그런 올인을 뽑은 거기 때문에 네,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피해만 주면 막히고 운영 얼마든지 가능한 부담 없는 송병구입니다. 네, 펀치가 가벼워요 지금. 네, 자 지금 이 송병구 선수 일단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정우 선수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빌드 최성훈 유 삼병형 빌드 비슷한 빌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장 불곰수는 확보가 돼 있는데 나가면은 문제지만 일단 병력의 규모라든지 네. 자 양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네. 아래쪽 내려와 있는 거 보면 바로 위로 올라가고 나서 시간 회복 쓸 수 네. 있고요. 그렇죠. 바로 위로 풀쩍 따라 올라오는 거에 시간 회복 너무 많아요. 일단 추적자가 많고 충원되는 숫자도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네. 자 이정훈 선수 여기까지 대처는 나쁘지 않아요. 네. 건설 로봇 너무 많이도 아니고 적당수 데려오면서 일단 언덕에서 한번 몰아내는 대처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불곰이 꽤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버틸 힘이 있어요. 이정훈 네.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은 네. 모르고 있으면은 앞전멸에 벙커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언덕 전멸에 완전 망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정훈 선수 첫 타 잘 막았어요. 와 이거 진짜 지뢰 너무 좋거든요? 예? 지뢰 선택한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고 자극제 됐고요. 야 자극제가 된다면 진짜 자 여기서 승부인데요 승부. 여기는 이제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전멸이 아니라 싸우는 전멸. 그렇죠. 싸우는 전멸 백전멸 백전멸 앞전멸 하면은 지뢰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네. 자 이거 전멸 컨트롤로 지뢰 빼주겠다는 선택 갔고 정말 이거 이정훈 선수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 건설 로봇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건설 로봇 동원 판단 굉장히 좋고 한번 몰아냈으면 모선회가 없어서 네. 일단 버텼습니다. 어이 벙커 안에 해병 한 기 정도는 남기고 가야죠.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급한 거거든요. 네. 야 이러면서 운영 이게 안준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전멸 추적자 올인 아닌 올인을 했는데 운영을 지금 하더라도 네.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이런 사이에 증폭은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공방어 빵빵 때려주면서 운영 가면은 송현 선수 뒤 아직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정우 선수가 의뢰선이 확보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력이 지금 체력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한방 한방이 아파요. 언덕 위에 안 보이는 자리에 지뢰 저거는 괜찮은 노림수입니다. 그렇죠. 과연 반응 속도가 아, 송병구 이 부분까지 해줬더라면 진짜 오늘 갓갓구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자 여기서 파수기 선택해주는 선택도 너무 좋고 그렇죠. 네 파수기 파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이번 세트는 둘 다 네. 공수에서 판단이 굉장히 좋은 걸 교환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지금 사령부 들고 건설부 데려오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걸 한번 도망치는 전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싸우면 안 돼요. 끝까지 싸우면 안 돼요. 한번 도망치는 네. 뒤로 슬금슬금. 아 이러면서 진짜 건설로 계속 잡아주고 있는 이 송병구 선수고 와 송병구 네 이거는 네. 이 정도쯤 됐으면은 토스가 운영이 충분히 될 만큼 피해를 주고 배군하는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타격 주고 나는 이제 이재련서 돌아가지로 곧 있으면은 네. 돌진업 누르면서 업광전사로 체제 바꿀 수 있지롱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원이 곧 갖춰집니다. 네 지롱지롱 네. 야 이 송병구 선수가 일꾼을 거의 30기가량 잡아줬거든요. 네.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프로토스의 상황 좋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불안한 점은 모선액이 잡혔던 거를 좀 늦게 생산을 해줬네요. 바로 네. 찍질 않아가지고 그게 약간 불안해서 정면으로 그냥 예라 하고 힘 모아서 나오는 테란 이거는 테란이 의료선 견제하면 필패고요. 네. 의료선 한 기 태워가면 전멸 추적자에 무조건 죽고요. 그냥 정면 밀어야 되는데 정면에 광자가 충전이 없기 때문에 신급 컨트롤 언제나 네. 언제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신급 컨트롤로 그렇습니다. 밀어버릴 가능성 무시 못합니다. 아 그렇죠. 모선에게 광자가 충전이 있을 만화가 아직 확보되지 네? 않았다는 것이 이거는 네. 네. 되게 불안하면은 그냥 네. 앞마당 쪽에다 광자포를 한 두 개 정도 짓는 것도 사실 좋은 판단인데 그렇죠. 일단 다급하게 파수기 소환해보는 송병구 네. 아직 올라오지 몰라요? 못하게 네? 아 지뢰가 터지며 네, 역장은 약간 이상하게 네. 역장은 약간 예. 네. 갓 아닌 그냥 경구 역장 들어갔고요. 그렇죠. 네. 이 송병구 네. 선수도 이게 지금 상황이 좋다 보니까 네. 마음이 좀 급한 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네. 부분을 이정우 선수가 좀 삐짓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여기서 사실 네. 역장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역장 그렇죠. 낭비한 게 살짝 불안 요소인데 자, 시간 회복 쓸 만화가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병력 자체는 토스가 네. 훨씬 많긴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자극제와 의료선의 변수 때문에 일단 싸워봐야 알겠고요. 관자가 충전을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의료선이 잡혀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병력 태우고 다시 회군해가지고 또 드랍을 선택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겠고 그렇죠. 자 송병구 선수 잘 막아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득을 네. 취했던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 요거 좋은데요. 테란의 추가 병력 오기 전에 자신만 추가 소환됐을 때 살짝 갉아먹고 네. 자극제만 뽑아먹고 뒤로 빼기. 이러면은 해병들이 지금 자해한 겁니다. 자해. 네. 자기들 피 뺀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자, 의료선 또 한 번 잡아주는 이 손바. 불멸자 선택 좋네요. 아, 좋다. 네. 아, 좋다 이거. 야, 이 불멸자 한기 네. 이정우 선수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 벽이죠, 벽. 네. 여기는 못 넘는다. 그렇죠. 그 간달프가 네. 딱 그 발록 앞에서 지팡이 딱 잡으면서 네. 유 쉘랏 패스하던 딱 그 느낌으로 못 넘어갑니다 여기. 아, 좋네요. 네. 네, 저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네. 그런 드립이 나오는. 어,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정우 선수 분명히 손해를 보긴 했지만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력처럼 일단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또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광전사 쪽으로 체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가스로 활용할 기사단 기록 보관소 올려주면서 자원 밸런스 생각하는 거 좋고요. 사실 지금 네. 암흑성소 올려도 초대박입니다. 이게 일꾼 피해를 많이 입은 테라는 무조건 지게 떨구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스캔 안 남겨두기 때문에 암흑성소도 괜찮고 뭐 사실 뭘 가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여유 그리고, 있는 송병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네. 하나가 아직 이정우 선수는 2위업을 누르지 못했는데 송병우 선수는 지금 2위업 완성돼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 병력 안 죽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1경기에서 폴라나이트에서는 돌진 완성되기 직전 기사단 기록부 완성되기 직전에 병력이 딱 도착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테란이 병력이 도착하자마자 집정관과 돌진이 딱 완성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예, 그 정도의 네. 예, 지금 프로토스가 상당히 산뜻한 이런 상황입니다. 야, 이게 지금 송병훈 선수가 이 폭풍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인데 네. 이 고위기사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료선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활료 사용해주겠다. 그럼요. 여유 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불안하면은 생산되자마자 아직 네. 막 소환되고 HP바 올라가고 있는데 막 씨 따다다닥 연타해가지고 집정관 빨리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유 있으니까 네. 그럼 플레이 버전 송병구 활료 그렇죠. 활료 정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자, 전멸이 돼있기 때문에 네? 좀 어 그렇죠 이렇게 앞전멸에 시간을 모 네, 2업이 되진 않았지만 2업 불멸자 등장하고요. 불멸자 아프죠. 한방 한방이 아파요. 와, 끔찍하겠는데요 이거는 테라 입장에서. 야, 전멸 추적자를 이용해서 의료선 끌어주는 플레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멸자 아직까지 지금 아 한 기도 있지 않았고 그렇죠. 모선액을 잡아주긴 했지만 의료선이 다 떨어졌어요. 네. 테란의 핵심 병력들이 괴멸 상태로 HP도 얼마 남지 않은 테러 패퇴하고 있는 지금 네. 프로토스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수성탑도 있습니다. 센터 쪽에 수성탑 언제 지었는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뭐, 아까 게임 초반에 지었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거 지금 2여 네. 완성되어 있고 네. 상대방 의료선 다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참아주는 건데 네. 네. 이러면 2세트의 반복이 되나요? 그럴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경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황은 좋습니다. 네, 못 들어갔던 이유는 사실 지뢰 때문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광전사와 불멸자의 비중이 아주 높을 때는 지뢰 한 세 개 박혀있는 거에 뻥뻥뻥 얻어맞아버리면 그러면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조심해준 것 같은데 추적자로 제거하고 들어갈 여유 있습니다. 그렇죠. 미사일 포탑 한번 점사하죠. 이러면 추적자 뒤로 살짝 빼고 그 다음에 관측선 앞으로 전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뢰 제거 살짝 해주고 이런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정말 이 유닛상에서 앞서다고 생각할 때 저 무리해서 들어갈 법도 한데 송병호 선수는 참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이 앞서고 있다는 걸 아니까 참습니다. 네. 이러면서 기왕이면은 조금 더 극적으로 더 좋아지려면은 참으면서 고위기사 많아 모으면서 분광기 하나 정도 싹 돌려주면 그렇죠. 아, 그럼 테란 그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이 진짜로 못해.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야, 정말 이 이정우 선수의 안 좋은 상황을 대변해 주듯이 본진에 지금 네. 네. 본진 사령부가 이사를 갔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사 가고 싶은 아까 그 강남 아니거든요. 네, 월세 못 내서 쫓겨나서 저로 간 거예요. 단칸방 12시 구석탱이 방으로 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다락방이거든요. 네. 네. 아, 이거 지뢰 한 개 한 개도 지금 자원적으로 진짜 압박을 받기 마련인데 네? 아, 좀 아껴서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폭풍을 네. 준비하고 있는 송병우 선수. 야,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폭풍까지 돼 있다면 이정우 선수 정말 오. 답답할 수 방금 광전사 한 개 따로 보내가지고 지뢰 콜도 빼먹고 폭풍! 폭풍 아파요. 근데? 네, 광전사는 조금 많이 죽긴 했는데 네. 이정우 선수 컨트롤 여전히 죽지 않았고요. 야, 그래도 이 상황에서 컨트롤을 통해서 상대방 의료선 떨어뜨려주는 이 송병우 선수 컨트롤 좋고요. 이정우 선수도 네, 마지막 볼컷이 있는 선수예요. 네. 정말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뒷심에서는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정관 불멸자 얼마나 딴딴합니까? 네. 안 녹아요. 고급 유닛만 다 남았어요 지금. 그렇죠.
이러면 광전사랑 고위기사만 충원해주면은 네. 유닛의 그 균형이 깨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이정훈 선수가 느끼는 압박감 네. 상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방금 해병한기를 습질러 넣으면서 센터쪽 멀티를 확인을 했는데 제발 없어라. 네. 짜내기어라.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해병한기 찔러봤을 겁니다. 해병 네. 죽으면서 아 이러면서 죽었을 거예요. 탄식을 내면서요. 아 이정훈 선수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 본진에 구멍 뽕 나 있거든요 지금. 네. 사실 소위 말하는 그 불고기 체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불멸자 고위기사의 뭐 집정관 섞여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거의 카운터는 유령인데 유령 한 마리에 광물 200이에요. 아 비싸요. 지금 이정훈 선수 전 재산이 200이에요. 네. 유령 뽑으면 한 기 뽑습니다. 한 기 지금. 그렇습니다. 유령을 가면 좋다는 거 누가 모르 이정훈이 몰라서 안 뽑겠습니까? 그렇죠. 돈 없어서 못 뽑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없어요. 서럽겠습니까? 서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진짜 돈 없는 게 정말 서럽거든요. 네.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네. 아, 저도 6개월 동안 방송을 안 했거든요. 아. 그 서러움 잘합니다. 네. 네. 예, 자. 야, 불멸자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한 이 송병구 선수는 정말 부자고 이종 선수는 돈이 없거든요. 아니, 탕캄빵인데 몰아내면 어떻게 그거를? 그렇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송병구 선수 자비란 없어요. 아, 씩씩한 네. 불멸자들 철거하러 왔거든요. 야, 이거 진짜 송병구가 밀려오는 철거만 잔인한 폭풍. 네. 송병구의 우승을 알리는 축포 같은 폭풍. 야, 진짜 폭풍 한방한 방이 이종 선수에게 진짜. 진짜 이게 무슨 산성비! 산성비보다 더 아파요 이거는! 가슴을 찢어놓는 폭풍입니다! 네! 지지! 야 송병구 오늘 진짜 갓갓구! 네! 네! 될 수 있어요! 네! 예! 우승을 차지한 3대1로 아. 첫 세트를 비교적 허무하게 내준 거에 비해서 네. 빠르게 멘탈 수습을 하면서 나는 경력이 10년이야! 라는 거 보여주면서 2, 3, 4세트 그대로 따져가는 송병구 선수 야. 아, 자신의 약점을 테란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토스는 다 무찔렀거든요. 네. 그런데 그 테란을 결승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꺾고 네. 우승을 차지하는 송병구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아, 멋졌어요. 축하드리고 네. 정말 이 사전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송병구 선수가 테란전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생 친구들한테도 정말 많이 진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이종훈 선수 상대로 3대0. 아, 3대1. 네. 이렇게 시원하게 이기면 자신감 붙을 수 있죠. 그렇죠. 어쩌면은 욕심이 네.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네. 10판 했는데 2판이나 졌어. 많이 졌어. 이런 말이 있을지 이런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네. 네. 그렇죠. 네. 야, 아, 송병구 선수가 일단 정말 화려하게 네. 프로스트 전장까지 가져가면서 3대1을 기록했고요. 이거 지금 송병훈 선수 안 만나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우승자인데. 네. 네, 언제 만나보겠습니까 또? 네. 자주 만나보셨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 자주 못 만나보거든요. 저도 사실 자주 못 만나보고. 네. 네. 자, 송병훈 선수 한번 모셔서 네. 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병훈 선수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아, 송병구 선수 마이크 켜셨나요? 아, 네, 켜졌어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준용 해설이 네. 먼저 한번. 네. 어, 일단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본인이 이제 테란전이 조금 약해서 네. 걱정이다라는 인터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사실 그게 네. 욕심이 너무 높아서 막 다 부숴버리지를 못해서 좀 약하다 이런 혹시 그런 얘기였나요? 아니요, 진짜 테란전이 어렵기도 했고요. 이제 레더에서 그 아이디 통계를 보면 승률이 다 50-60% 되는데 이제 테란전만 계속 그 패치 된 다음부터 30-40%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테란전에. 아, 그럼 네. 오늘을 계기로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니요, 오늘도 좀 게임하면서 그 헤비테이션이랑 마지막 프로스트 때도 좀 많이 유리했는데 좀 다른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에 비해서 좀 제때제때 끝내지도 못하고 교정 컨트롤도 좀 아쉽고 뭔가 스스로 좀 헤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많이 답답했어요 게임하면서. 네. 이 네. 송병구 선수가 일단 테란을 잡아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이 테란에 대해서 이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 선두에 뭐 송병구 선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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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민감한 질문 저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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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좋아해요. 아, 좋아하십니까? 네. 아, 예.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일단 오늘 이겼잖아요. 네. 그래도 테란은 사기입니까? 예, 모든 선수들이 이제 다 하는데 네. 지금은 저그가 좀 사기인 것 같고. 이것도 무슨 네. 아, 이번에 저그 사기로? 아니요. 그러니까 토스 근데 저그는 좀 얼추 잘 맞는데 네.
이제 뭐 코드에스의 종족 비율이나 이제 레더에서 상위권 선수들이나 보면 저그가 제일 많고 테란과 토스 선수들이 둘 다 저그라고 저그가 사기라고 하고 토스는 이제 둘 다 사기라고. 네, 그러니까 저그가 제일 사기고 그 다음이 테란이고. 네. 네. 방금 테란을 잡았으니까 테란 사기라고는 이제 당장은 말은 못하겠고. 그렇죠. 야 이렇게 해서 일단 저그가 사기다. 네, 네 저그가 사기죠. 네, 일단 네. 제 질문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얘기가 나와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 저그가 사기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송병호 선수가 일단 이정호 선수 네. 어느 경기가 제일 힘들었나요? 두 번째 경기요. 아, 네. 저희가 이 해설하면서도 사실 이 경기 가장 불안했었거든요. 네. 네, 질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처음에 전략 건거를 엄청 잘 맞고 아 질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저 불사조로 오히려 상대 빌드를 보니까 제가 손이 꼬이더라고요. 업그레이드도 제때 못 찍고 중폭도 다 남기고. 본진 한바당 다 풀로 꽉 차있고 그 인구도 많이 막히고 해가지고 게임이 스스로 저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신이 쌓이다 보니까 한타 싸움에서 제가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잘해서 이겼네요? 마지막엔 그렇죠. 못하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려가지고 네. 역시 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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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병행 시즌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네. 지금은 이제 1선에서는 활동하지 않고 계시는 베인식 전 그레텍 대표님과 네네. 지금 GSL 연출한 윤정민 게임 연출과 LOL 해서 있는 강민 해설하고 저랑 이렇게 네 명이 같이 술자리를 가진 적이 낙지랑 이렇게 소주 한잔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송병호 선수 얘기가 나왔었어요. 진짜 네 명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기를 네. 야, 병행 시작했는데 협회 쪽에서 누가 잘할 것 같냐 이런 얘기하다가 송병호 선수는 자신이 게임을 이해하고 완전히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고 습득해야 그때 이제 발휘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늦게 도가트일 거고 슬라우 스타트일 건데 네. 한번 올라오면 안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4명이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떻게 좀 동의하는 바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 상승세라고 팬들에게 네. 안심의 말을 던질 수가 있는지. 사실 병행 시즌 때 승률은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전은 잘 못해가지고 좀 부진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게임의 이해성이 스타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해는 잘 됐는데 이제 병행 시즌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손이 굳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좀 잘 되면은 상위권 선수들처럼 좀 잘 하겠는데 머리가 되는데 이제 손이 좀 잘 안 따라가고 마음도 잘 안 따라가니까 그게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네. 10년차 게이머 성병호 선수. 네. 저도 계속 네. 게임했으면 지금 한 1년차 됐을 거거든요. 네. 전 진작에 그만뒀는데. 성병호 선수 그래서 굉장히 네. 꾸준해요. 네. 네.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네. 네. 대단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팀 분위기나 이제 좋은 그 제 선배들 이제 팀 선배들에게 좋은 점을 많이 배워가지고 아 팀의 선배가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없고 이제 제가 막내 생활 때부터 해서 처음부터 좀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좀 안 됐지만 저한테는 잘 된. 네. 네. 아 자. 네. 굉장히 날카롭네요 한마디 한마디가. 네. 자 오늘 그 일단 우승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경기를 계속 치르게 될 텐데 네. 좋은 모습 네.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아. 왜냐하면 저랑 같은 세대에 같이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아까 안준영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에게 그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네. 일단 좀 제가 스타트에서 안 좋은 모습을 지금 2년 정도 동안 보여주다가 요즘에 그나마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ESTV 이번 대회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SNS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서 좀 연습을 레더 위주로 했는데 제가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이제 또 이정훈 선수가 프라임 팀인데 월요일에 프라임 팀이랑 이제 프로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훈 선수랑 게임은 하지 않지만 또 경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요즘 대회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 오늘의 우승을 상승세를 탄력받아서 네.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정말 그 네. 자 저희가 네. 아직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다 해야 돼요. 네, 자. 오늘 일단 경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송병호 선수가 1세트를 뺏기고 네. 3연승을 하면서 3대1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 일단
패승승승. 네. 그 예전에 이재동 스코어라고 많이 그렇죠. 유명했던 스코어인데 예, 패승승승 오늘 아주 멋진 네. 역전승이었고요. 자, 이제 그 WSL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네, 여성부 스타리그. 네. 지난번 시즌에 제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제가 같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래 그 프리랜서들은 사실 네. 좀 바깥 행사도 많이 뛰고 이래야 이게 돈이 좀 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스타트 회사 시작한 이후로 외부 행사를 단 한 개도 안 하고 모조리 거절하다가 WSL이 제 첫 외부 행사였어요. 그래서 네. 세간에는 여자가 있는 곳에 안 들어간다. 여자만 보고 간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오해가 아닙니다. 네. 사실이고요. 그거는 네. 이번 그 안준영 해설이 말씀하신 거고요. 네.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도 함께 한다는 거. 네. 뭐 함께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굉장히 높다는 거. 네. 여성분들이 있다는 거. 네. 네. 그거를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신이 나네요. 네. 아, 일단 여성부 스타리그 저희가 이제 네. 개막일이 이제 나오죠. 자막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성부 스타리그는 사실 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선배님이신데 네. 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독서를 많이 하는데 네. 여성부 참여하신 이 선수들이 저 싫어할까 봐 네. 독서라는 나쁜 남자 컨셉을 한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여성부 스타리그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5월 24일 토요일 1시에 개막이고요. 네. 자, 이제 저희는 송병구 선수가 우승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저희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경기들을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보기는 곰TV 네. 그리고 ESTV.KR에서 이제 VOD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안준영에서 같이 네. 하셨는데 저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진행했고요. 경기도 네. 재밌었고 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안준영 해설께 정말 이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저도 기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대만큼 정말 오늘 잘 된 것 같고요. 즐겁게 또 오늘 중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리그가 진행될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